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팀장님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불확실성 변동성 가장 우려스럽죠. 불확실성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그렇죠. 불확실성이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가장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문제죠. 알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대처를 해보겠는데 이게 불확실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시장 끝나고 이렇게 돼서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챙겨봤던 게 결국 장 초반에는 일단은 코로나 이슈하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그 어차피 뭐 어제 항상 있었던 나왔던 네.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증시. 중국 증시. 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어저께도 그렇고. 좀 셌죠, 그게. 예, 네. 오늘도 그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데요. 네. 일단 중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 하락 출발을 했다가 장 그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쭉 축소를 했었고요. 특히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현재 상해종합은 0.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심천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걸 누가 주도했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좀 있으면서 좀 변동이 좀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위안화 절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국은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수출이 되게 시장을 좀 이끌었다,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내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밖에 환하기 이제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수 쪽을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쳐왔었거든요. 몇 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보다도 이제는 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중국이 수출 국가가 아니라 내수 그 시장으로의 변모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효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중국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거는 중국 내수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튀었고 소비주도 이런 건가요? 예. 소비주도 식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가구 뭐 이런 것들 가구, 뭐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일부 저쪽 그 TV라든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아, 가전 쪽. 네, 가전 쪽이나 이런 네. 쪽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폭을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왜 그렇게 하냐? 내년도가 100주년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창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부양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오후장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요인 자체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 이게 보면 대체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현물도 보면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네. 선물도 보면 선물과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올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던 하루.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다른 수급 주체들도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 그다음에 뭐 이런 경기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본격적인 코로나 확산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그날 그날 이슈에 따라서 항상 결과는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현상을 보고 아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뭐 내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고 또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많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급 어차피 주식이라는 경우는 주식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가 뭘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선물 매매거든요. 지금 팀장님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가의 흐름과 지수의 흐름과 동행하는 게 외국인이고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은 선물 매매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뭔가 중심을 확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